반갑습니다.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상부 보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제 많이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한 거는 이제 거기 9가 높고 그러니까 90% 이상이 참 질이 좋은 건데 요거는 좀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게 맞네요. 딱 보니까 거의 다이아몬드가 약하거나 그래요. 그냥 보자면 바로 이거는 좀 빨리 될것 같아요. 빠르빠르 해볼게요. 보면서. 요거는 지금 질이 좀 떨어진 다이아예요. 이런 거는 가치가 없어요. 요거는 거의 돌멩이에서 조금 간 경도만 높을 뿐이에요. 투명도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무진데 경도는 야무진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머리가 있네요. 공룡머리 좀 요렇게 하기 때문에 있으면은 얘도 질이 좀 떨어지는 거라. 자, 질이 떨어지는 건 이제 부터 바로 할게요. 요거랑 요거랑 구분해 놓을게요. 아, 요건 조금 요건 좋은 게 나왔네. 자, 요거 하나 나왔어요. 질 좋은 이 중에 한 개만 질 좋은 것만 나와도 그죠? 예. 죄송합니다. 바로. 예. 아, 괜찮아요. 제가 요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아이고 놓칠 뻔했네요. 요건 조금 이따 분별해 드릴게요. 이거는 요거 요거 조금 요건 조금 이따 분별해 볼게요. 이거 얘는 옥이에요. 요거는 차돌 또는 옥석영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가면 바로 나가요. 이게 그삐 올라오던가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나가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갖고 오셨나요, 기계? 안 가지고 오셨죠? 조금 있다가. 자, 이거는. 요것도 안 올라갈 텐데. 이것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건 올라갈 거예요. 이건 올라가는데, 약해요, 요거는. 이거, 금은 없는데, 안에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우윳빛깔이 좀 나겠네. 아, 요거는 지금.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또이또 금도 없는데 얘 오히려 금은 없는데 우유빛깔 나는 다이아라 우유빛깔 나는 다이아라서 이거 다이아는 맞겠는데요. 그런데 또 이거는 또 뭐라고 하냐면 러프는 아니에요. 오안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잠깐 봅시다. 아니네요. 크으, 역시 아니다. 이거는 올라갈 리가 없을 거고 얘는 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요. 확실히 안 올라가요. 이건 뭐 정확한. 아까 그건 얘보다 더 얇은 건데 좀 아쉬워요. 그 애는. 이것도 얘는 버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버리시는 게 나을 거고. 야, 지금 요게 지금 상당히 그렇게 썩 좋은 것들이 뼈가 아직 남아 있는 게 많아서요. 예, 이제는 좀 아까 그거 골라내니까 좀 몸이 좋아지네요. 확실히 이제. 눈이 얼굴이 확또 눈이 따가워. 그게 지금 문제였었어요. 그게 질이 안 좋은 게 있어요. 확실히 희한하다. 질이 안 좋은. 이제부터는 좋으니까 보세요. 이건 조금 질이 좋잖아요. 그냥 몸에서 그냥 반응을 해요. 이게 딱 만져봐도 느낌이 내확 살아요. 몸에서 확 살아. 이 다이아몬드 특징인데 딱 만져봐. 요네 개는 그나마 좋은데 요세개 때문에 좋다는 뜻이에요. 요한 개만 좋아도 좋은 거거든요. 얘가 질이 조금 그나마 좋을 거야. 막쭉 올라가. 두 단계까지 올라가. 세 단계까지 올라가. 이 다이아 막100% 남고. 얘는 지금 좋으면 서 이제 봅시다. 핑크인데 안에 여기가 얼이 조금 덜하고. 요거 그거 정도예요. 요거 약간은 흰색과 그게 섞여 있지만 쓸만해요. 상품성 가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상품성 가치가 요 정도는 한 20캐럿짜리 하나 넣을 거예요. 이건 안에 20캐럿 정도는 하나 넣을 수 있는 다이아예요. 약간 핑크, 저 보라색, 로즈 핑크. 이건 장미수정처럼 그런 거 147캐럿인데, 20캐럿짜리 두 개는 나올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좀 147캐럿, 20캐럿짜리 두 개는 나올 거예요. 147.8인데 147캐럿하고 20캐럿짜리 두 개는 나올 거고, 질은 이제 중상급, 상급은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이제 얘는
한 89점 정도 되는 거예요. 88은 넘어요. 89점 되는데 양이 좀 되니까 20개짜리가. 그러면은 두개 합하면 뭐한개한한개한 2천만 원 치고 4천만 원? 그러면 한 5천 정도. 4천에서 5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한 개가 4천에서 5천 정도. 그러면 이제 이거 커팅하는 사람들도 좀 남게 그렇게 되면 되죠. 요거는 커팅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는 뭐 너무 질이 안 좋아요. 예, 요건 다이아는 맞겠지만 질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썩히는 게 나을 거고요. 요거는 뼈가 너무 심하게 있어. 이거 참 투명도는 좋지만 바블링도 있고 하니까 아직 이건 뼈, 이건 버리는 게 작게. 이거 지금 뼈가 엄청나게 남아 있어서 이거는 못 써요. 이런 건 지금 조심하셔. 요거 여러분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것 때문에 지금 몸이 안 좋은 거 요거. 예, 조심. 요게 이제 이 가루가 날리면 호흡기 영향을 줄수 있어요. 냄새 안 맡는 게 좋아요. 손 씻으셔야 돼요. 그거 하고 나서 빨리 손 씻어야 돼요. 네, 요것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요것도 질이 안 좋은 거. 요런 거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런 걸 하고 나면 만약 현장에서 이런 걸 보면 손을 대면 안 돼요. 요런 거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계속 만지면 이제 병균이 옳습니다. 잠깐만 손을 좀. 물티슈 좀 갖고 좀 씻으시죠. 예. 요거 손좀 만지셔가지고 손을 만졌으니까. 예. 요거는 이제 그거 없어지니까 눈이 확 달라져. 아니 우리 두 분도 얼굴이 이제 좋아지고 있어 지금. 희한하죠 그게. 갑자기 아이고 안 좋은 거 이제 딱 몸에 딱 하니까 이제 사라지니까 눈이 확 띄네요. 자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 얘가 커버를 해준 거예요. 아까 어디는 얘가 커버를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오 이건 좋다. 와 좋다 좋다. 오 이건 좋네. 야얘얘 공룡. 오 이거 이 포스 있는 공룡이네. 이 전형의 파충류 그 깍대기도 있고 이거 뭐지? 야이 포스 센데. 오 여기 있네. 눈매가 눈 동그라미 있고. 야이 녀석 진짜. 그이 뭐 완전 포스 엄청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질도 좋고요. 오 재밌네. 아이 녀석은 좀 가치가 있네. 와 얘가 지금 뭐 가죽이 스킨이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네. 완벽하네. 자 문제는 이제 다이아가 맞냐 안 맞냐. 맞을 것 같은데. 예. 다이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100% 맞고요. 확인. 자, 이제. 맞습니다. 다이아 맞네요. 와, 이거 진짜 포스 좋다. 예, 엄청 이쁘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빨, 이빨. 이제 들여보네. 여기네. 이빨이고, 입이고, 여기가 눈이고, 야, 이거 이 녀석, 굉장한 녀석이네, 이거. 와, 여기 눈이고. 공룡 모습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입이 탁 입을 물고 있네. 와, 이건 육식공룡이다. 이건 전형적인 육식공룡이고 투명도 좋고 얼도 좋고. 야, 이거는 그냥 기본인데. 자, 이거 비싼 게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거 공룡이 완벽하게 양쪽으로 다 포가 다 있는 녀석이 한 마리 좀 나왔네요. 자, 330캐런. 330캐런씩 이거는 뭐 기본 1억 잡읍시다. 이거는 그뭐다세 가지 다 갖췄어요. 공룡이 모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색깔도 괜찮아요. 투명도도 아주 질이 좋아요. 다 두각을 다 냅니다. 이거는 핑크가 아니고 옐로 쪽이에요. 옐로 그린이 있는데 옐로예요. 옐로 잡으세요. 색깔도 제프 옐로, 경도도 나오겠네요. 아, 이런 건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는 건 거의 희귀종이죠.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다이아몬드 공룡. 공룡 다이아몬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건 스토리. 야,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거 뭐 그냥 얘를 그대로 반 따개거나 아니면 붙여가 그림에 붙여보십시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귀한 겁니다. 누가 발견했어요? 아,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까 300킬로 넘는다 했죠? 옐로다. 330. 근데 지난번에도 옐로 그린을 하나 발견하셨잖아요. 그쪽에 특화가 된것 같아요. 그 옐로 그린이 조금 귀한 색상이거든요. 나오기 힘든 색상인데,
그게 아주 맑은 영혼이면 이거는 이제 아닙니다. 이거는 맞긴 맞는데 이게 조금 돌멩이에 가까운 그, 이, 아 이거 진짜 애매하게 좀 더 찌우시죠. 그냥 맞긴 맞는 다이아인데 한 1% 이상 들어온 건 맞는데 좀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요. 지금 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찌기만 좀 한 1년 뒤에 들어오든지 딱 1년 딱 하면 얘가 진짜 재미나게 같이 있을 텐데 그거는 진짜 앞으로 1년만 좀 더 키우시죠. 스키아메다 잡아 넣어가 키우시면 돼요. 이거는 버리시고 이건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요것도 얘가 지금 찌고 있는 중인데 커피 카페점에 찌고 있는 중인데 아직 멀었어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버리시는 게 낫겠어요. 네, 요거는 아이고 블루 다이아몬드 오다가 말아버린 거 이건 버리는 게 낫겠어요. 오늘 그거 많이 갖고 왔어요. 저쪽에서도 얘는 아, 자 얘는 조금 좋아요. 요거는 아까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얘는 옷 공룡이냐 다이아몬드 공룡이냐 옷 같은 다이아몬드냐 다이아 같은 옷이 내가 볼 땐 다이아 같은데 자 예, 맞네 다이아 맞네요 맞아 예, 아예 미끄러집니다 예, 예 다이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도가 어떻게 되느냐 투명도만 조금 올려주면 아, 얘 봐 이렇게 이게 투명도가 안 비춰지면 이게 조금 들어오는 옐로 브라운인데 옐로 브라운이 약간 들어가네 약간 들어가네 아이고 더 많이 들어가든지 안 하고 가치를 따지면 뭐 이런 건 한 2,300 2,300이에요 투명도만 떨어지면 1억이 넘어갈 텐데 이런 거는 색깔이 좀 어중중해요 색깔이 안 나와요 요거는 버리시고 요거는 요런 거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요런 거는 만지면 바로 씻으셔야 돼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 요런 거는 갖고 오시면 안 되고 그게 칙칙한 탁한 색상이잖아요 요거는 다 돌멩이고 요거는 싹 다 버리 이거는 다 몸에 안 좋은 것들 그래서 지금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지금 다 버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 돌멩이고 그렇게 그런 거는 이제 갖고 안 되고 자 요 세 가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전에 요게 이제 이게 지금 마음에 딱 들거든요 요거를 그래도 이제 참 희한하게 요건 다이아몬드만 쫙 올라가죠 이렇게 거의 뭐 직진카에 올라가요 경도 탄소가 확실하게 야물고 이거는 지금 색깔이 엄청 이쁠 거예요. 자, 이놈을 걸 딱 벗겨내고 아 여기 거미 같네. 희한하게 경도가 높은 거미가요. 설마나나 이쪽이 파이네 많이 안 들어갔네. 색깔이 이쪽 이쪽까지 안 들어가는구나. 여기 아쉽네. 이쪽만 조금 아쉬운 게 한 야도 한 5캐럿 정도밖에 안 되겠네. 색깔은 이쁜데 이 색깔이 딱 나오면 진짜 고급스러운 색깔이거든. 꼬냑 샴페인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5캐럿 이상이면 굉장히 이쁜 브라운 투명도가 높은 그런 게 나왔을 텐데 그냥 이건 한 500 그래도 500 커팅하면 올라가요.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잘 보관하세요. 다이아가 조금 특이한 다이아예요. 다이아몬드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특색이 있는 다이아몬드 차라리 나아요. 작아도. 예. 요거는 지금 어이구 이쁜 이건 핑크 계열이에요. 이건 질이 좀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고 두 마리 말이 필요 없는 거. 말이 필요 없는 다이아고요. 말이 필요 없는 건데 오 보라색 야 이거는 보라 퍼플 보라예요 야 이건 진짜 딱 하나 야 이거 세 개를 다 갖췄어 요거는 야 얼도 없고 아 얼이라기보다 좀 안에 내포물은 있지만 골고루 내포물이 있고 야 여기는 하, 여기는 또 이쪽은 아니네 요 부분 15캐럿은 넘게 나오겠네 이 색깔 넣을 거예요. 커팅하면. 엄청 이쁘겠죠? 색깔이 엄청 이쁘겠죠? 이 색깔 넣을 거니까. 자, 이 색깔이 넣을 거예요. 색깔이. 자, 그러면은 자, 캐럿 들어갑니다. 요건 좀 비싸요. 자, 가격이 불쌀 거예요. 112캐럿이니까 20캐럿짜리가
내가 볼 때는 잘만 하면 한두 개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합하면 한 30캐럿은 나오겠지. 15캐럿짜리 두 개는 나오겠네. 그럼 30캐럿짜리 딱 찍고 퍼플 핑크니까 아, 90한 2, 3점짜리 이걸 퍼플 핑크 얼마겠어요? 잘만 부르면 10억짜리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요거는 그냥 능력 잡고 한 1억. 그러니까 현금 1억이고 현재 시가로 1억이에요. 요게 현재 시가로 1억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요거는 112캐럿 그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의 그게 이제 질이 좋은 금이에요. 요거 잘 다시 한번 더좀 정확하게 좋은 질이 좋은 거니까 은가치 색깔이 나고 그냥 봐도 이제 멋있어요. 그다음에 투과도가 요쪽 부분이 조금 좋아요. 요런 거 커팅을 예쁘게 해 놓으면 완전히 가격은 100억이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원석이에요. 요런 거는 잘 귀한 거니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해요. 요런 거는 잘 귀해. 요거 자 서울 쪽이나 한국에 좀요또 도매 외국에 이제 원석 커팅 잘해가 외국 팔기로 나면 현금가 1억에 제가 소개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팔겠습니다. 오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한테 위탁하실래요? 요거는 제가 가져서 구경을 시켜주면 좋겠죠? 위탁을 바로 하십시오. 예, 요런 거는 질이 좋은 거니까 그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자랑하면서 가격을 올려줘야 돼. 요런 가만 놔두면 가격 올라갑니다. 예, 요런 거는 그냥 지금 1억이지만 요거는 앞으로 저희 회사가 뜨거나 하면은 외국에 나가면 바로 10억까지도 바로 붙을 수 있는 다이렉트로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옷 같은 이거는 좀 흔한 거죠. 이런 거는 다이아 옷 같은 공룡이냐 다이아 같은 공룡이냐? 엥, 안 올라간다. 엥, 옥이다. 딱 만져보니까 손에서 벌써 느낌이 많이 감촉이 좋죠. 이거 딱 맞으면 몸에서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뭐 다이아하고 조금 전에 만져본 거하고 비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다이아는 다이아입니다. 진짜 다이아는 레벨이 다르다. 2만 원과 2억 차이다. 무슨 말인지 사파이어의 그 개념과 다이아의 개념 그 정도 레벨 차이는 요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부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